네, 제가 이거 5월달, 6월달에 계속 진짜 강조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빌라 시장, 괜찮은 지역은 지금 무조건 잡아놔야 된다. 빌라 쪽. 지금 바닥이다. 지금은 내가 주소, 지금 물건 주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도 여러분 안 늦었습니다. 예, 좋은 지역에 빌라 지금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복되는 부동산 시장. 예, 아파트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르면. 그 다음에 예. 예, 대체재 가격이 오르겠죠. 이거 그렇죠. 제가 뭐, 몇 개월 전부터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대체재 가격이 오르는데, 대체재 공급이 수월하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 채널 내 보시면, 한 5, 6개월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들 많습니다. 예. 지금, 괜찮은 입지에, 그러니까 도심지 입지에 있는 빌라들, 지금 바닥이다. 지금 바닥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23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이요, 제일 보수적으로 통계치를 그렇죠. 냅니다. 예, 좀 보수적이죠. 예, 지난 7월 기준 서울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 대비 2.59% 오르면서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예, 21년 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예, 이건 자, 주택 유형별로 보면 실거래가 지수로의 상승률이 실거래가 지수의 상승률 돋보였는데 이는 아파트 상승률을 웃도는 수치이자 20년 6월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예, 그러니까 빌라 시장도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대체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최근에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빌라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 지난 7월 서울 빌라 거래량은 12,783건입니다. 21년 5월 달 이후에요.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보면 3배가 넘는 수준이다. 예, 물론 지금 이렇게 지금 빌라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이요. 늘어나는 지역이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크게 보면 두 군데입니다. 그렇죠. 입지가 좋은 지역에 실거주가 가능한 뭐 강남 3구라던가 요런 도심 지역에 이제 실거주용, 그다음에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 예, 그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좀 이제 투자용으로 사놓는 분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주택업계 관계자들은 빌라 시장에 반등하고 아파트 가격에 단기간 급등하면서 일종의 풍선 효과로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히 대체재로 수요가 옮겨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거주도 있지만 하나는 이제 그 개발지에 대한 투자 수요, 투자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알아요. 우리 박 대표님도 뭐 빌라 상담 많이 하시죠, 요즘? 네, 예, 그렇죠. 뭐 세금뿐만 아니라 네, 왜냐면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 많이 해주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최근에 이제 제가 이거 5월달, 6월달에 계속 진짜 강조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빌라 시장, 괜찮은 지역은 지금 무조건 잡아놔야 된다. 빌라 쪽. 지금 바닥이다. 지금은 내가 지금 물건 주실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도 여러분 안 늦었습니다. 예, 좋은 지역에 빌라 지금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요. 예, 투자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것도 좀잘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투자, 부동산 성공 투자하시는데 아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자, 그다음 88 대책으로 재개발 기대, 서울 빌라 낙찰가율 껑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 주택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경매 시장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고 일반 매매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이라 그러면 투자자들이 더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 시장을 일반 주택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빌라가 감정가에 뭐 높은 데는 182%, 131%, 125%, 121%, 117%. 그죠? 예, 근데 여기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다다 이제 재개발 이슈가 그렇죠. 있는 지역이, 재개발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볼게요. 예. 자, 전회사기업 바로 빌라 경매 매물이 급증하는 가운데 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빌라로 경매 수요가 몰리고 있다. 예, 지난달 서울 빌라 경매 낙찰가율 상위 10건 중에 9건이 모두 재개발 구역에 있고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8대책이 빌라 투자 수요 및 실수요를 유입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시 가격 5억 이하짜리. 예, 그래서 정부가 제정한 예정인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에서는 정비 사업의 단계별 계획을 통합하고, 예, 그다음에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인 주민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방향에 담겨 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시 가격 5억 상향. 예,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런 쪽에 개발지 쪽에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지역을 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투자할 지역이 입지 좋고 노후도 높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많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 예. 아, 요즘 얼어 죽겠어요. 이거. 얼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막. 얼죽신, 얼어 죽겠어. 아주. 얼죽신 바람에 모아타운 사업도 활기.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신축이 많이 올랐잖아요. 아파트 신축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개발 지역도 재개발 지역에 근데 뭐냐면은 지금 외부적인 변화가 생긴 게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추가 분담금 부담이 늘어났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신축 가격이 올라버리니까는 이런 지역에 그러니까 재개발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추가 분담금이 올라가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모아타운이라던가 아니면 신속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향후 몇 년간 서울 신축 공급이 부족하시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거 향후 몇 년간 아니에요. 예, 신축은요. 영원입니다. 네. 예, 영원히 신축 공급 부족합니다. 서울은요. 예. 그러니까는 자,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이요. 모아타운이 뭡니까? 소규모 그러니까 소규모 재개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이 소규모 재개발인데 모아타운이 나온 계기가 그러니까 나온 이제 탄생 배경이 뭐냐면요. 서울에 크게 재개발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뉴타운처럼. 네,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짜투리 땅이라도 개발하려고 모아타운 나온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서울에 땅 없어요, 여러분들. 땅 없습니다. 예. 자, 근데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상당한 분담금이 예상돼. 즉,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신축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지금 이런 지역의 분위기도 상당히 바뀌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이란 대규모 재개발이 힘든 10만 제곱미터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을 하나로 묶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주택 정비 사업인데, 모아타운으로 산정되면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된 인센티브가 적용이 된다.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최근에 근데 보시면, 이 같은 장점에도 모아타운은 아무래도 소규모 재개발,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적죠.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합원이 분담하는 추가 분담금이 크게 개발하는 재개발 중에 신속보다는 좀 높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신축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렇게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소유자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동의를 많이 해주는 추세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부동산 앞으로 모아타운 투자하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업비 많이 늘어났죠. 사업비 많이 늘어나면요. 사업비가 많이,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두 가지 방법으로 추가 분담금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만큼 내가 받는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비싸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두 번째.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를 최소화시키려면 일반 분양가 높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자, 아파트 가격이 높거나 일반 분양가 높은데 어디예요? 입지 좋은 데예요. 예, 입지 좋은 데예요. 예, 입지 좋은 데이기 때문에 입지 좋은 데로만 가셔야 돼요. 입지 좋은 데로만.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모아타운이 소규모 재개발 같은 경우는 네. 뭐 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네, 네. 동의로 높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네. 이제 사업성. 그 모아타운 내에서도 이제 좀 순위가 등급이 좀 그렇죠. 나오신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막 이렇게 뭐 모아나 신속이나 지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아나 신속이나 지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정돼도 못 가는 현장들이 생깁니다. 지정돼도 주민들이 아무리 원해도 입지가 받쳐주지 않아서 아파트 가격이 낮거나 좀 추가 분담금이 많거나 이러면서 못 가는 지역들이 앞으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더라도 입지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입지에 대한 게. 그리고 여러분들 입지 좋은데 투자하셔야 차익이 큰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동향. 네, 거래는 숨 고르고 전월세는 달린다. 자, 볼게요. 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제가 이제 명절 전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7월 달에 피크 찍고요. 네, 7월 달에 피크 찍고 8월 달에는 좀 이제 숨 고르기에 좀 들어갈 것 같다. 라고 좀 이제 말씀을 이제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피크를 찍고 지금 8월 달에는 지금 이제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네. 예, 여기에는 이제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라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이 이제 많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시장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좀 숨 고르기 장세다. 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매매 시장과 달리 지금 임대 시장은 상당히 뜨겁습니다. 지금 보면 월세 가격도 거래량도 최고치 수준.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자, 월세가 천만 원이 넘어가는 초고가 월세 거래도 증가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시장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니까요. 예. 자, 올해 지금 8월까지만 거래된 건수는 88건으로 연내 100건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뭐 어차피 뭐 우리가 뭐 부동산 시장 양극화, 임대 시장 양극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그들만의 세상은 네. 그들만의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대학가 인근 월세도 지난해보다 10% 이상씩 오르는 중이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사실 월세가 이렇게 많이 이건 이게 빌라 시장이나 이거 원룸 월세가 오르는 거는요. 이건 정책이 잘못된 거예요. 네. 예, 정책이. 그러니까 뭐냐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네. 예,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를 시켜주려면 공시가격 126%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완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맞죠. 이런 비아파트 시장의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지금 가속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또 하나는 이렇게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니까 당연히 공급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안 짓잖아요. 그렇죠? 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이게 정책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외부적인 환경이 많이 변한 겁니다. 지금 공사비에 대한 부담도 많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지금 땅값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만약에 어떤 빌라업자라든가 원룸업자가 지금 빌라를 지어서 공급을 하면 무조건 손해예요. 그다음에 세제적으로도 문제가 커요. 어떤 사람이 내가 원룸을 짓고 싶어도요. 네. 원룸을 짓고 싶어도 원룸 지으면은 다주택자가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팔아요? 취득세 증가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월세 같은 경우도 지금 비아파트도. 네.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어떻게 보면 비아파트의 전세라든가 월세가 오른다라는 거는 특히 월세가 오른다라는 거는 정말로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타격이 큰 거죠. 그죠? 예. 자. 다방에 따르면 8월 기준 서울 주요 대학 임금 원룸 보증금 1000만 원의 평균 월세는 60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래서 상승률을 살펴보면 성균관대 인근 지역 평균 월세가 올해 6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9만 원 상승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예. 그러니까 월세마저도 오르고 있는, 그러니까 원룸마저도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는 예, 전월 대비 1.4포인트 오른 116.1로 나타났다. 예, 이거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예,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예, 월세 매물 엄청나게 줄었다. 예, 자, 최근 아실의 서울 아파트 월세 매물은 이날 기준 15,335개로요. 월세 매물이 3년 내에 가장 많았던 3만 1000개에 비해서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예, 올해 1월만 해도 2만 개였는데 지금 빠른 속도로 감소가 되고 있다. 네. 라는 거는 월세에 대한 수요는 많아지고 월세에 대한 공급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서울의 아파트 거래 월세 거래량도 지난 22 기준 5,660건으로 매매 거래량을 초과했다. 예, 그만큼 지금 이제 월세 시장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월세가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이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뭐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금지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전세를 놓고 싶어도 전세를 못 놓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월세로 이제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분양자 입장에서는요. 예, 그다음에 또 전세가는 지금 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예, 그럼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뭐 이제 반보증부 월세라든가 월세로 또 바꾸게 되는 거죠.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네. 예, 그럼 또 그러니까 대출이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세에서 지금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되면 지금 전세가는 이렇다고 해서 지금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전세가는 계속 오르죠. 자, 그다음에 지금 월세도 계속 오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지만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치에 대한 가격,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한 현재 가치에 대한 가격은 월세라든가 전세입니다. 그렇죠? 월세라든가 전세가 지금 현재 가치에 대한 가격이고, 즉 사용가치, 현재 사용가치에 대한 가격이라는 거죠. 근데 매매 가격은 우리가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이거든요.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파트를 사거나 주택을 사거나 빌라를 사거나 살 때는 내가 미래 가치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매매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가격, 그 다음에 지금 임대가는 현재 가치에 대한 가격이거든요. 근데 현재 가치에 대한 가격, 즉 임대가 불안해지면요. 임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매매가를 또 끌어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상당히 좀
좀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전세가가 올라가면 또 매매가를 또 매매 시장도 자극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월세 올라가 버리고 전세 올라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뭐냐? 예. 매매 시장이 자극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지금 전월세 시장이 불안한다라는 건 당연히 앞으로 매매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더욱 더 지금 커졌다라고 좀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도 뭐 좋은 정보 뭐 좋은 내용은 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부동산 성공 투자 하시는데 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